네. 저희 미팅 진행할게요. 보면 타이틀명이랑 셀리스트 정리하는 자료 보시면 돼요. 팬씨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 몇 개 아이데이션 해보았고요. 1001 같은 경우는 지난 키보프 미팅 때 텐씨가 아이디어 네, 줘서 넣어봤고 X는 텐의 로마자 숫자 그리고 테넷은 텐을 거꾸로 한 느낌인데 이거 십진법을 베이스 텐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. 10점 만점에 텐? 네, 이거 패스 한자로 16열 10자 이거가 플러스 표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넣어봤고 네, 오늘은 그 팬 건 제목 정해야 되는 거예요. 아이데이션 한 것들 중에 하나를 오늘 결정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보내고요. 좀 깔끔하게 찍으려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1001 가죠? 어때요? 심플한 거 같지 않아? 그 X는 너무 뭔가 있는 거 없고 퍼펙트 10도 저희 공연 타이틀로 아 근데 퍼펙트 10가 조금 오글거리긴 해요. 아주 뭔가 너무 퍼펙트하게 보여주세요. 아 근데 너무 대놓고 퍼펙트 하면 조금 나 부끄러워요? 네. 그 완벽한 그 각도 뭐라고 해야지 그 단어 아 그 단어 따로 있었는데 골든 레이쇼 너무 수직이나 수평을 완벽한 각도라고 한다고 하네요. 텐 수직 의미상으로 괜찮은데 수직 영어 진짜 어려운데요. Perpendicular 한자를 저거 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. 앞에 10이랑은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인 것 같고 어떤 거예요? 그냥 중간에 하면 안 돼요? 0, 0이라면 중간에 그 10자를 아예 중간 0을 이렇게 들고 하면 되잖아. 어. 0 플러스 01 네. 근데 좀 한자 좀 뭔가 아예 한자 프런트 아니면 그 지오메트릭 그거 하면 될 것 같아. 그것도 괜찮아요. 좀 뭔가 살짝만 더 기타 넣으면 되는 거 그러면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응. 컨셉 해도 돼. 캠핑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. 아예 그냥 셰피언에게 딱 얘기하면서 뭐 다음 곡 할게요 그냥 아예 그런 느낌 가고 싶은데 너무 무대보다는 그냥 편하게 얘기했다가 다음에 시작하는 느낌 규모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긴 했어요. 그 좀 그러니까 제가 수정했던 원했던 가사 좀 뭔가 가사 노바 비슷한 마음을 갖고 노는 그 나쁜 놈.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뭐 같이 남자 댄서 나와도 괜찮아요. 네, 예, 그러면 사비 때 남자 댄서로 오고 월스 같은 거 여자 댄서랑 네, 같이 네. 그런 구성 만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벨리 댄스. 괜찮다. 오늘 디자인 하니까 테니. 키블랙만 우리가 깔아주고 그게 시그니처 포인트는 테니 디자인을 해서. 일 던져줬어. 좋아요. 자체는 좋아요. 재밌어요. 저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그 표시 같은 거 어제 티켓 표사 아닌데 여기 그치, 같이 그치. 붙이는 거. 홍콩 거 어떤 허예요, 형? 몇 명이요? 4,000이요? 태국은 8? 8,000. 자카르타는요? 4,000. 오케이. 아 여기 서 있네. 나 테스트 한 줄 알았어. 아 리허설 혹시 외우고 있는지 형어요? 1, 4,000, 4,00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팬컷 티켓팅도 이번에 기념으로 이렇게 직접 한번 디자인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안 돼요.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일단 그냥 이번에 공연 이름은 1001이니까 1001 꼭 들어갔으면 좋은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Dream 제가 첫 번째 솔로 작품은 멍주몽인데 그때부터는 아마 우리 팬 여러분도 텐이 대해서 좀 앞으로도 텐도 개인 공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야 와서 꿈 아니다 그래서 Dream하고 이렇게 크로스하고 Reality를 대신에 쓰는 거죠. 이제는 꿈 아니다. 이제는 현실. 그 현실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같이 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이제는 현실이 되니까요. 그래서 이런 느낌 할 것 같아요. 크로스 리얼리티를 쓰고 또 뭐 있을까? 제가 다른 사람 공연 그 티켓팅 갔는데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 정보를 안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
더 심오하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진짜 심플하게 그냥 숫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그때는 좀 더 화려하게 첫 번째 좀 심플 is best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십자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제가 좀 플래닝 해보겠습니다. 십자 괜찮지 않을까요? 십자 1001 Dream Reality 딱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것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컨셉츄얼하게 가면 뭔가 너무 딱딱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. 여기 정보 있죠? 내가 할 수 있는 구간 여기랑 여기 충분하지 않을까요? 이 정도 딱 심플 그러면 한번 막 해보겠습니다. 이거 다 씌우고 나 이거는 진짜 rough하게 색깔이 아마 검정색이랑 빨간색? 글씨체는 좀 brush 같은 느낌 나왔으면 좋은 것 같은데 오? 이것도 괜찮은데? 그럼 진짜 rough하게 해보겠습니다. 뭔가 한자 학기도 하고 그런 거 멋있는 것 같아요. 10 아니야 너무 예뻐 귀엽다. 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? 그 1001인데 그 10하고 다시 콩 할 땐 그냥 이, 그 이 텐은 이, 그 이 한자를 바뀌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, 콩, 이 한자, 이랑 콩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아, 제 느낌이 아 맞나 이? 맞아 이 그래서 뭔가 01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1, 콩, 이, 리, 1 이만 왜 빨간색으로 하셨어요? 좀 뭔가 행운? 아니요 뭔가 좀 잘 보이게 딱 variation을 주기 위해서 좀 다양성 주임은 뭔가 이런 진짜 심플하게 그냥 reality는 front 조금 더 크게 좀 더 심플하게 해야겠다. 우리 팬분들 티켓 그 티켓팅 할 때도 그 티켓도 하나의 추억이잖아요. 날짜까지 들어가고 이름까지 있고 그냥 티켓보다는 좀 뭔가 더 의미있게 함께했던 느낌 저도 티켓을 만들고 우리의 그런 뭔가 추억? 그러니까 나중에 벽에서 붙여도 그냥 하나의 그런 뭔가 포스터 같은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좀 뭔가 사소한 의미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어요. 이번 첫 번째 시즌이고 나중에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또 다른 느낌? 저의 변화도 담아있는 이렇게 놔둬야겠다. 좀 정확한 정보를 여기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2014년 10 vs. PenCon 1001 그 타이틀을 직접 쓰고 싶어요. 약간 폴린데 근데 다들 자기 이름 빨간색 쓰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.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거 부적 같은 거 빨간색 빡빡빡 하면 되게 뭔가 행운 같은 느낌이니까 이번 첫 번째 공연이라서 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다 라는 그 의미 담고 있는 그런 그래서 빨간색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이것도 아니고 너무 딱딱하다. 이런 느낌 어때요? 제가 뭐 더 수정해야 되지만 이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예 심플하게 딱 텐은 잘 보이고 왜냐면 이번 저 미니 앨범 이름 제목도 텐이고요. 이렇게 1001 그냥 아예 큰 타이틀 쓰고 이런 것만 좀 사소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타이틀명까지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어때요? 마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드래프 빠르게 이렇게 드래프만 하고 있다 저도 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더 정리하고 파이널 거를 기대해주세요. 또 봐요. 바이바이.